갑자기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 뭐 화장품도 이거 많이 발라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화장품 많이 발라야 되잖아요.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서 그래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비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면 안 좋겠죠. 근데 저는 사업가예요. 사업가의 입장에는 물건이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사업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화장품을 많이 발라서 얼굴이 바뀐다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이걸 그렇게 설득하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게, 네. 맞아요, 맞아요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맞아요. 맞아요. 3일 만에 한 달치를 다 쓰면 부담이 되죠. 근데 병원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3개월 동안 치료받으시면 펴지는 주름을 3일 만에 펴드릴게요. 금액은 똑같아요. 어떤 거 하실래요? 3개월 치료받으실래요? 3일 치료받으실래요? 금액은 똑같아요. 3일 만에. 시간을 벌잖아요. 얼굴 주름 펴지는 거를 한달 만에 펴지는 거와 3일 만에 펴지는데 돈이 더 들어요? 아니, 근데 한달 이게, 만에 펴지는 거와 3일 만에 펴지는 게 돈이 똑같아. 그럼 누가 한달 만에 주름을 펴냐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가 뭐냐면 네. 병원에는 그렇게 하고 돈이 더 많이 들어도 실제로 예. 병원에 거는 선택을 해. 근데 화장품으로 아직까지 이게 펴진다는 거를 경험을 그다지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안 펴지면 이 사업 안 하면 되는 거고, 펴지면 사업하는 거고, 해보고 하자고. 한달 동안에, 금액은 똑같다. 한 네. 달 만에 펴지는 거와 3일 만에 펴지는 거, 어떤 거 선택할래요? 그러니까 주름이 안 펴지면 이 사업 하지 말자고. 내 시키는 대로 해보라 이거죠. 누가 그걸 한달 동안 바라고 있냐고. 그죠, 그쵸? 그죠. 네. 주름이라고 하지 맙시다. 자, 효과가 똑같고 금액은 똑같은데, 한달 만에 효과 보실래요? 3일 만에 효과 보실래요? 그거 물어봐, 그냥. 3일 만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네, 그죠? 역시. 바보처럼 그걸 한달 동안 바르고 있냐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제가 답답해서, 이게, 그러면 저는, 박사님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가의 마인드를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질문을 해서 스스로 대답했잖아요. 맞네? 이렇게 질문만 하세요. 이게 질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될까요? 이게 네. 먹는 음식이라면 아껴 먹어서 3일 먹을 치를 한 달씩 먹으면 괜찮지. 이게 화장품이 음식이 아니잖아요. 화장품의 목적과 음식은 다르잖아. 음식은 맛있는 게 목적이야. 영양은 다음이잖아요. 근데 화장품의 목적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 그죠? 좋아지는 거잖아요. 3일 네. 만에 좋아질래요? 한달 만에 좋아질래요? 금액은 똑같으면 어떤 걸 쓰겠어요? 그러면 3일 만에. 이게 오늘 완전 스킬입니다. 지금 선생님은 음식 마인드로 보고 있다고, 화장품을. 네. 음식은 물리면 바꿔도 돼. 근데 화장품은 효과를 보면 바꿀까, 안 바꿀까? 오, 예. 아, 절대 못 맞아요. 바꾸지. 어느 사업이 네. 좋겠어요? 음식 사업이 좋겠어? 화장품 사업이 좋겠어? 음식은 아, 물리지만 완전. 화장품은 안 물려요. 아, 비전까지 바로 연결되네, 이게. 그렇죠. 그죠? 음식이라고 보신 겁니다. 네. 우리 화장품을 음식으로 보실 거예요. 아껴 먹고 나눠 먹고, 그죠? 먹고. 이거 아, 화장품의 목적이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이런 거를 준비해 이게, 오세요. 그럼 다음 수업에 네. 이런 멘트들을 다 적어 오세요. 제가 다 반론해 드릴 테니까. 아, 그러게요. 그리고 또 네. 하나는,